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부는 빠져나가네.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느냐. 안녕하세요. 저는 수천여대학교 천안병원 흥연구소 부소장 신장내과 길욱입니다. 올해 새해를 맞아 준비한 빅 이벤트 바로 부케이션입니다. 부케이션이란 부가 커뮤니케이션, 페이케이션, 에듀케이션의 케이션을 담은 의미인데요. 책과 함께 소통하고 휴식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망의 1탄, 부케이션 이벤트 1탄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훈 병원장님 추천도서 더 해빙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더 해빙은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행운의 바이블로도 불리는데요. 원장님께서 인생의 엑기스를 담은 책이라는 표현한 이유,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병원장 박상원입니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이 집사람은 좀 여유로운 집안에서 자랐고 또 이렇게 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진,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아주 그 당시에는 고가였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두 개를 사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손목에 아주 고가의 시계 이미 차고 있었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개를 살 그 집사람을 보고 제가 화를 냈어요. 왜? 절약해야지. 불안하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절약해야지. 그 당시 제가 이제 약간 부가 있었거든요. 월급도 안정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여유로웠는데, 항상 그 없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부에 대한 감정 때문에 항상 없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부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이상했어요. 왜 부가 나가지? 전 되게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7시 반에나 7시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환자 보고 또 외래 보고 내시경 시술하고 또 저녁에 뭐 모임 있으면 가고 이렇게 충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럴까? 그 원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돈이 빠져나가지? 근데 봤더니 이제, 아하, 내가 그 돈을 보는 시각, 또 왜 그 돈을 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 시각이 잘못됐구나. 돈도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져 있다는 어떤 having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리 있습니다. having, 감사합니다. 이 컴퓨터를 키면서, 아, 제가 컴퓨터가 있습니다. having,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시경, 우리 저는 ERCP에서 그 담석을 빼는데, 아, ERCP 하면은 뭐 알다시피 이렇게 라봇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곡을 써야 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 좀 감정적으로 좀 약간 짜증이 날 수 있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내가 이러한 돌을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having,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위의 조건을 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너무 가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이제 그 느낌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살면서 저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연이 이제 여기서 집중해서 돈하고 부하고 운하고 성공에 관련된 상황으로 가려면은 그런 일들이 쌓여있는 걸 해석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매 사연마다 긍정적으로 기쁨을 올 수 있도록 해석하는 그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아, 이건 나름의 엑기스를 생각하고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더 해빙을 입고 싶은 분들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청하셨을까요? 무려 356명이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신청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 두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간호부 신규 입사자입니다. 병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아가고 싶어 신청합니다. 다음 사연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싶어요.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자가진단해보고 부자나 보람 있는 삶과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한 동기를 찾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청 사연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읽는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많은 신청이 있었던 만큼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져야겠죠?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추천 방법은 유니피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첨자들은 행운의 숫자인 총 77명입니다. 과연 행운의 당첨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유니피커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천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설마 내가 당첨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또 하나의 좋은 소식! 바로 병원장님께서 개인사비로 50권을 추가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지 않은 분들 중 50분을 한 번 더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추가 50명 추첨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또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교직원분들께서는 개별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으니 안내되는 날짜에 안내드리는 장소로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케이션 이벤트 1탄 박상은 병원장님 추천도서 더 해빙의 추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흥연구소에서는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행복한 우리 병원, 소통하는 우리 병원, 즐거운 우리 병원 같이 만들어 보아요. 감사합니다.